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동부지부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보훈가족에게 동절기 이불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동절기를 맞아 생계와 주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훈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협회는 서울 북부 보훈지청과 경기 북부 보훈지청을 방문해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전달할 이불 10채를 기증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최종일 회장은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함께 기리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기 위해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